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 출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GV072번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외장 컬러 ABP 컬러 선택을 했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 외장 쪽에 후석 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측면 쪽 역시도 마찬가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은 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 접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본 차량의 실내 작업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함께 가보시죠. 1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열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디젤 실내 컬러,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늘 설명드리지만 기아에서는 새들브라운 컬러 하이리무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코튼 베이지 단 컬러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코튼 베이지 혹은 새들브라운 미시티 그레이까지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의 특징, 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늘 강조했던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 손님 구입을 하셨습니다. 즉 현재는 자체 보조 배터리, 아트원에서 장착한 보조 배터리로 자체 스피커로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키를 넣으면은 당연히 전체 스피커로 유튜브 노래방 영상 음악이 나옵니다. 즉 1열과 2열에서 이렇게 유튜브 노래방 영상 틀고 블루투스 미라클 더싱만 있으면은 정말 장거리 여행이 즐겁습니다.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1열 쪽 새들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쿠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쪽은 늘 설명하지만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가 1열 및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라인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견적서 보니까 언더코팅 그리고 3중 알루미늄 방음 매트도 함께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자, 2열 바닥 쪽 비춰볼 건데요. 바닥 쪽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이 있는데 로우 브라운으로 이렇게 평탄화 작업 깔끔하게 했고요. 더불어 요트 바닥은 늘 설명드리지만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 상당히 유리합니다. 더불어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보증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2, 3열 이렇게 유튜브 바닥 깔려있고, 후석 살짝 비춰보면은 이제는 아트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본 차량 실내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측면 쪽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요즘 같은 여름철 햇볕,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플러스 단열, 당연히 효과 있고 방음 효과도 있다는 거 설명드리며,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상부 쪽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 천천히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 실내 디자인, 센터 등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 실내 이렇게 모니터 및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앞쪽에 QHD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현재 노래방 몇 미터 앞에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용두산 LG 안동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하나만 보면은 모든 다양한 컨텐츠 모두 볼 수가 있고, 아이들 프로그램부터 어른들 영화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할 수가 있고, 스카이라이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센터 쪽에는 늘 설명드리지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사이드 쪽에는 웰컴등, 그리고 센터 쪽과 사이드 사이에 있는 자체 스피커도 역시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내 등은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과 비교 환영하고요. 아트원에서 또 다른 자랑거리 보이지 않는 곳에 덕투 구조 보이는 곳은 팰리세이드 학산형 송풍구가 있는데요. 여름철 에어컨 공기를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실내에 빨리 뿌려줄 수 있는 에어덕트 공조 시스템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당연히 기아 순정과 비교 구매 시 디자인 그리고 성능, 기능, 그리고 가격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열, 2열, 측면, 상부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바닥 풀방음, 3중 알루미늄 바닥 풀방음과 언더코팅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자, 후속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의 보조 제동동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0422-8275-5 아트원 분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이렇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본 차량 출고 전 바로 영상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석에 비치면은 기아 출고 차량 지급품 그리고 털이개와 순정 매트가 그대로 실려있고 이렇게 3D 매트 위에 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후석에서 이렇게 상부 쪽 한번 비추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블랙 컬러 그리고 조명 비치고 있고요.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삭제된 29인치 대형 화면 보고 있습니다. 역시 후석에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열, 2열, 그리고 3열 모두 독립 시트, 9인승 시트,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누티크가 2열, 3열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4세대 때에는 3세대와는 달리 두꺼운 매트라든가 이런 먼지가 많이 날릴 매트를 승객석, 즉 2열, 3열에 두지 않고 대부분 요트 바닥,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정말 간편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려있는 3D 매트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3D 매트를 이렇게 통째로 드러낸 상태, 그리고 보시면은 4열의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통로석 보고 있고 둘둘둘 6인승 즉 이렇게 9인승 순정 상태의 싱킹 시트를 유지해도 아트원 환영합니다. 어쩌다 9인승 9명이 탈 수도 있고 차량 검사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 탈부착이 쉬운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아트원 글로벤 싱킹 수납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구조 변경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고요.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2223 즉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에 최소 튜닝비를 투자를 해도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고 GV73도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GV73이 궁금하시면 구독 및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